2010년 고려시대 현종 때 40만의 거란족이 압록강을 넘어 고려를 침입했습니다. 현종은 거란족의 무서운 기세에 항복하려 했지만 장수들의 반발로 피난을 선택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한 남쪽의 나주로 내려왔는데 백성들은 수도를 버리고 도망간다며 현종을 비난했습니다. 반면 나주 사람들은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 피난처까지 마련해주는 등 정성을 다해 맞았습니다. 전쟁에서 패할 경우 거란족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결국 고려가 전쟁에서 승리했고 현종은 나주 주민들과 함께 열흘간 기쁨을 나눴습니다. 개경으로 돌아가는 길엔 전주에서 7일을 머물기도 했는데요. 이때 현종은 곡창지대인 나주와 전주가 고려 재정을 뒷받침해줄 수 있고 지리적으로 중국과의 왕래에 중요한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후 개경에 올라와 1018년, 지금의 전북 지역에 해당하던 강남도와 전남에 이르는 해양도를 합쳤는데요. 강남도의 큰 도시였던 전주와 해양도의 나주의 첫 글자를 따서 전라도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전라도가 지금의 광역도 단위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로부터 296년 후인 1314년 경상도가 만들어지고 1356년 충청도 등 다른 도의 이름도 생겨났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전라도, 그리고 지금 새로운 천년을 위한 출발선에 다시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드 뉴스였습니다.